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12GB LPDDR5 모바일 DRAM을 양산했다고 7월 18일 밝혔습니다. 12GB LPDDR4X 모바일 패키지 양산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으로 이르면 8월 삼성전자가 출시를 앞둔 갤럭시 노트10의 5G 모델에 탑재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. 새롭게 출시되는 이 D램은 갤럭시 S10 같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기존 모바일 D램보다 약 1.3배 빠른 속도로 동작한다고 하는데요.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칩을 12GB 패키지로 구현했을 때 풀 HD급 영화의 약 12편 분량인 44GB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 새로운 회로 구조를 적용하며 기존 제품 대비 소비 전력을 최대 30% 줄인 신제품은 차세대 5G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초고화질 영상 촬영, 인공지능, 머신러닝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면서도 개선된 배터리 사용 시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삼성전자는 이달 말부터 모바일 D램 패키지를 양산해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모리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입니다. 해당 스펙은 2세대 10나노급 12GB 칩 8개를 탑재한 12GB LPDDR5입니다. 삼성전자는 현재 주력 공정인 2세대 10나노급을 기반으로 차세대 LPDDR5 D램에 안정적인 공급 체제를 구축했다며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플래그십 모델이 적기에 출시되는 데 기여하고 속도와 용량을 더욱 높인 라인업을 한 발 앞서 출시해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을 지속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삼성전자는 16GB LPDDR5 D램도 선행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.